이번 시간에는 두합 발라드 3번 패턴 리듬을 강의하겠습니다. 리듬을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Down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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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up, down.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3번 패턴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많이 틀리게 연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리듬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자, 이걸 고치는 방법은 메트로놈 소리를 항상 듣고 연습하시는 것도 좋고요. 본인이 입으로 리듬을 말을 하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이것도 잘안 된다면 1번 패턴을 연주하시고 3번 패턴 연주하고 1번 패턴 연주하고 3번 패턴 연주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거의 같은 리듬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패턴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3번 패턴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그래서 3번 패턴도 1번 패턴과 같은 리듬감의 나올 수 있도록 연주를 하시면 이제 연주를 잘못하실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곡은 두 개의 작은 별입니다. 자, 이 곡은 두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순서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한 페이지로 되어 있던 악보인데요. 초보자분들께서는 반복교가 많이 있으면 순서를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반복이 많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두 페이지로 보기 편하게 악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연주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를 보시면 A 코드가 4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이렇게 나와 있죠. 아르페지안도로 세 번을 스트로크 하시면 됩니다. 4분음표, 또 4분음표, 또 2분음표. 자, 이 부분은 이제 노래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박자를 조금 안 맞춰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합주를 같이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연습할 때는 박자를 맞춰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면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하는 부분이 이제 노래가 시작하는 부분이죠. 넷, 둘, 셋 대신에 저별은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마디를 보시면, 자, A 코드를 세 번씩 두 박을 연주하시고, 세 번째 박자에서는 2분음표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그 다음에 29번째 마디도 같은 방식이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그 다음에 57마디 보시면, 원래는 페이드아웃으로 나와 있죠? 노래가 작아지면서 끝나야 되는데, 일반적인 라이브에서는 그냥 앞에 9번째 마디랑 29번째 마디랑 같은 방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자, 그럼 마지막 네 마디를 페이드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네 마디를 페이드아웃을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노래들이 이제 박자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노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구간이 까다롭습니다. 화면에 악보가 나오고 있죠. 여덟 번째 마디처럼 내릴 때까지 할때 내릴 부분이 두 번째 박자에 정박자에 나오는 게 아니라 3분의 1 박자 늦게 나옵니다. 가사가. 그래서 노래가 틀리게 되면은 기타까지 노래를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서 기타까지 연주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 박자를 제대로 지키셔야지 기타도 연주가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곡들은 노래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노래가 약간 엇박자 나온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 가사하고 기타 스트로크가 만나는 부분을 체크를 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시고 완전히 기계처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박자를 지켜주셔야지 기타 연주도 방해받지 않고 잘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오리지널 키는 카포를 첫 번째 칸에 끼우셔야지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음역대가 맞지 않는 분들은 카포를 빼시거나 다른 위치에 끼우시고 노래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